네, 지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0 오픈소스 컨트리뷰터로부터 시작하는 오픈스택 컨트리뷰터 도전기를 발표하게 된 최영호라고 합니다. 네,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정보 보안을 하고 있는 대학생이며 소소하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활동한 오픈스택 컨트리뷰터니 무엇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린 다음에 오픈스택에 컨트리뷰트 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한 지식들을 토대로 샌드박스 실습 시연을 보여드린 다음, 컨트리뷰터 활동 내역과 후기를 마지막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픈소스 컨트리뷰터는 컨트리뷰트와 마라톤의 합성어입니다. 총 6주간 멘토님들과 함께 오픈소스의 컨트리뷰트를 하는 활동인데, 오픈스택에서는 최영란님, 조성수님, 신호철님, 김호진님, 이렇게 총네 분께서 멘토링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참가 대상으로는 오픈소스 개발 문화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를 할수 있었습니다. 컨트리뷰턴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이미 올해 컨트리뷰턴 활동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내년까지 기다려야 오픈스택에 컨트리뷰트를 할수 있을까요? 내년에도 개설이 된다면 좋겠지만 이제 개설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트리뷰트를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오픈스택 코드 컨트리뷰트하는 방법에 대해 샌드박스 환경에서 직접 실습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컨트리뷰트를 위한 기본 지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그림은 각각 스토리보드와 런치패드입니다. 스토리보드와 런치패드는 오픈스택에서 작업 및 버그를 추적 관리하기 위한 웹페이지입니다. 오픈스택의 코드 리뷰 시스템인 게릿이라는 것과 함께 연결되어 동작합니다. 게릿은 이후에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슈를 찾을 때 이곳 스토리보드와 런치패드에서 찾을 수 있으며 버그 리포팅, 이슈 생성 등을 할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런치패드를 사용하다가 현재는 이제 스토리보드로 이동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때문에 자신이 컨트리뷰트를 할 프로젝트가 어느 사이트에서 관리되고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두 사이트를 접할 때 용도가 헷갈려서 예시를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주로 컨트리뷰트를 진행해 왔었던 오픈스택 클라이언트 프로젝트의 런치패드와 스토리보드 페이지입니다. 현재 보이는 것처럼 오픈스택 클라이언트의 런치패드는 더 이상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프로젝트마다 진행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컨트리뷰트 하려는 프로젝트가 어디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오픈스택에 컨트리뷰트를 진행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제 스토리보드에서 해결해 볼 만만한 이제 버그를 찾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버그를 찾았으니 이제 이 버그 해결을 위해서 코드를 다운받아야겠죠? 보시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 이제 흐름도가 있지만 지금은 잘 모르셔도 됩니다. 같이 전체 흐름을 보시다 보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업스트림 코드라는 곳에 써 있는 곳만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저는 오픈 데브 저장소라고 써놨는데 이 오픈 데브 저장소가 무엇이냐면 오픈스택에서 사용하는 코드 저장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GitHub와 같은 코드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GitHub에 OpenStack 페이지가 존재하는데, 이는 OpenDev를 미러링하고 있고, 실제로는 OpenDev가 원본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 스토리보드에서 저희가 할 만한 이슈를 찾았다고 했죠? 그럼 이제 스토리보드에서 찾은 버그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 OpenDev에서 코드를 다운받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받은 코드를 사용해요. 이제 로컬 개발 환경에서 열심히 저희가 버그 해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버그 해결을 했으니 코드를 업로드 해야겠죠? Git에서는 이제 플리캐스트를 이용해서 업로드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픈스택에서는 이제 게릿이라는 곳에 업로드를 해야 합니다. 이 게릿은 오픈스택에서 사용하는 Git 기반 코드 관리, 코드 리뷰 시스템입니다. 오픈스택에서는 원본 저장소에 병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뷰를 받아야 하는 그런 구조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점수 이상을 리뷰에게 반드시 받아야 하며 자동화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게릿에 있는 코드가 OpenDev 저장소에 병합이 됩니다. 보시면 줄이라는 자동화 테스팅 과정을 거쳐
네. 보시면 줄이라는 자동화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오픈대부 저장소에 병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올린 코드는 지속적으로 줄을 사용해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줄이란 자동화 테스트 도구인데 오픈스택에서 사용하는 CI 도구입니다. 게리에서 올라온 코드를 자동으로 테스트해주며 그림을 보시면 이제 왼쪽은 줄의 메인 페이지, 그리고 우측은 게리에서 나타낸 줄의 체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컨트리뷰트를 위한 기본 지식을 습득을 했으니 이제 샌드박스 환경에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진행할 것은 이제 먼저 오픈대부 저장소에서 샌드박스 코드를 다운받은 다음에 로컬 개발 환경에서 열심히 이슈 해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를 게릿에 올린 다음에 게릿에서 코드 리뷰를 받은 다음 최종적으로 다시 오픈대부에 저장소에 저장이 되는 전 과정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컨트리뷰트를 하기 위해서는 계정을 먼저 생성해 주셔야 되는데요. 총두 개의 계정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오픈스택 파운데이션 계정을 만들어 주셔야 하고, 네. 오픈스택 파운데이션 계정을 만들 때 이제 파운데이션 멤버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신 다음, 두 번째로 만들어야 할 계정은 우분투 원 계정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여기 오픈스택 스토리보드에 가서 로그인을 누르면, 네. 우분투 1으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없을 경우, 우분투 1 계정이 없을 경우, 이제 여기서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되고, 있으실 경우 여기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회원가입이 이제 완료가 되었으면, 이제 get이라는 리뷰.오픈대부.org에 여기 가시면, 이제 아까 코드 리뷰 받는 그 시스템이라고 했죠? 여기에서 이제 로그인을 해줍시다. 이 게리 또한 우분투 1과 또 연동되어 동작하기 때문에 우분투 1 계정이 있으면 로그인을 손쉽게 할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아이디를 클릭한 다음에 세팅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미 유저네임을 등록을 했지만 유저네임이 없으신 분은 유저네임을 직접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유저네임 같은 경우는 한번 등록을 하면은 취소를 할수 없으니 잘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동의서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동의서는 개인 혹은 회사에서 코드를 개발했어도 저작권은 오픈스택 파운데이션에 기속된다는 그런 동의서입니다. 저는 이미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활성화가 안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체크를 하시고 잘 읽어보신 다음에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SSH 키를 세팅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Add 키를 누르신 다음에 저희 Private 키를 만약에 갖고 계시면 그 Private 키에 Public 키를 여기다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Private 키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저희가 Private 키를 직접 만들어서 여기다 Public 키를 등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미리 이제 제가 환경을 구축했는데 우분투 18.06 LTS 환경입니다. 여기에서 키를 생성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SSH 키 젠 해서 여기 그냥 디폴트 설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현재 키가 생성이 됐는데 키를 확인하려면 .SSH ID RSA ID 언더바 RSA는 프라이빗 키를 보여줍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외부에 유출이 되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실습용으로 하고 이제 안할 거기 때문에 일단 현재 보여드렸고 우리가 등록해 여기에 등록을 해야 할 퍼블릭 키 같은 경우는 여기다 pub이라고 붙여주시면 네 퍼블릭 키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add를 눌러주시면 네 키가 추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게릿에 코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긴 리뷰라는 도구를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pip으로 설치할 수 있는데 sudo pip install git review를 해주시면
이제 긴 리뷰를 사용하기 위한 도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고, 네, 설치가 잘 되었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코드 리뷰를 하기, 코드를, 샌드박스 코드를 다운받아야 합니다. 이제 방금까지 했던 건 이제 개발 환경 세팅이었고, 이제는 코드를 다운받아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opendev.org, 아까 말했던 그 저장소 같은 곳에서, 저장소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샌드박스 코드를 다운받겠습니다. 여기서 이걸 복사하신 다음에 git 콜론 해주시면 코드가 복제가 됩니다. cd 샌드박스 그래서 ls를 치시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테스트를 위해서 여러 가지 파일들을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원격 정보를 보면은 git remote v 네, 현재 오리진에 저희가 이 다운받은 이 사이트 주소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긴 리뷰에 게리세사가 올려야겠죠? 이제 그걸 위한 세팅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git config local user name. 이제 여기다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제 닉네임 아이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git config local user email. 여기서 이메일을 등록해 주셔야 되는데, 이 이메일은 아까 우리가 좀 전에 회원 가입을 했었던 이 게릿에 있는 이메일을 그대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제대로 입력하지 않을 경우, 제대로 게릿에 등록되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긴 리뷰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global review.username. 그 다음에 여기다 유저네임을 입력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들어가는 유저네임은 아까 그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었던 그 유저네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면은 현재 이제 모든 세팅이 완료가 됐고, 이제 이거를 서버에 있는 정보를 등록해 주셔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게 git review입니다. 여기서 S는 셋업의 약자로 이렇게 치시면 우리가 이제 위에 설정했었던 정보를 가지고 서로 연동을 시켜줍니다. 네, 키를 등록을 해주고 좀 기다리면은 네, 이렇게 뜨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위에 있는 정보와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여기서 git remote v를 치시면 아까는 오리진만 있었죠? 이제 현재 보시면 이제 get이라는 것에 이제 아까 우리가 등록했던 이 주소가 sh 주소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세팅은 다 끝났고 저희는 이제 버그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그 생성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스토리보드와 런치패드 두 가지가 있는데 샌드박스의 경우는 런치패드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런치패드로 가서 버그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치패드는 네. 네, 런치패드 .openstackdev 샌드박스에 가시면 리포트 버그를 통해서 버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버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해주고 로그인 오래 걸리는군요. 네. 아, 네. 로그인 됐습니다. 그래서 리포트와 버그, 이제 버그를 입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할 어떤 버그인지에 대해서 서머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Next 누르면 비슷한 버그 이슈가 있으면 그걸 보여주고 만약에 비슷한 버그가 없으면 네, 이렇게 바로 이제 인포메이션 정보를 쓸수 있도록 해주는데 버그 버그 버그
이렇게 간단하게 버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브밋 버그 리포트를 하면은, 네, 저희가 버그가 생겼죠? 버그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런치패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고유의 아이디 값이 뜨는데, 이 아이디 값은 나중에 커밋을 할때 필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버그를 이제 해결해야 합니다. 버그가 생겼으니. 그래서 버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버그 12345. 뭐 코드 열심히 이제 네 코드로 해결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해결을 해서 저장을 하고 git add 네 그래서 git 스테이터스를 보면은 네 현재 등록이 됐고 이제 커밋을 해줘야 됩니다. 커밋 네, 이제 커밋 메시지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제 커밋 메시지 같은 경우는 이런 오픈스택 같은 거대한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커밋 메시지를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네,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데, 이제 처음에 요약, 맨 처음 제목 같은 경우는 50자 이내로 작성을 해주셔야 하고, 본문 같은 경우는 72자 이내, 그리고 이제 태그를 붙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ix, 버그, 네, 제목을 작성해주고, 버그 12345. 그리고, 네, 버그, 뭐, 열심히 커밋 메시지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밑에 태그, 바닥글을 작성해줘야 되는데, 스토리보드 같은 경우는, 태스크나 스토리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스토리 넘버를 이용해서 작성해 줘야 되고 저희는 이제 런치패드에서 아까 이슈를 생성했기 때문에 런치패드의 양식을 따라야 되는데 버그를 닫는다는 의미로 클로즈 버그를 태그로 하겠습니다. 클로즈 버그에 여기 뒤에 있는 숫자는 우리가 아까 했던 이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을 컨트롤 X, Y ex, ctrl x, y. 네. 이렇게 해서 git, 로그를 보시면, 아까 작성한 버그 메시지와, 네, 버그 서머리, 그리고 이제 버그 태그, 그 체인지 아이디가 추가로 생긴 걸볼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get, git, review가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는 방법은 git review라고 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좀 기다리면은, 네, 이제 이렇게 뜨면 정상적으로, 네, 업로드가 get에 코드가 등록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 주소가 우리가 get에 등록한 코드 주소입니다. get에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작성했던 커밋 메시지와, 그리고 이제 이 버그 정보도 볼수 있고, 또, 아이고.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볼수 있고, 여기 보시면 아까 자동화 테스트인 줄이 통과한 것도 볼수 있고, 또 저희가 올린 이런 버그가 어떤 버그인지에 대해서도, 네,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코드라고 이제 수정된 걸볼수 있죠. 네, 현재까지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이제 컨트리뷰터가 하는 과정이고 여기에서 계속 이제 리뷰를 받아서 수정하면 됩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컨트리뷰터로 메인테이너로 빙의를 해서 이제 이분께 피드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드를 봤는데 이쪽에 봤을 때 뭔가 코드 툴을 추가시켜야 될것 같아요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네, 메인테이너가 세이브를 네, 올려서 네, 리플라이를 달수 있는데 다시 하라는 의미에서 픽스 코드 네, 마이너스 1점을 주고 의견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다시 이제 코드를 수정하는 컨트리뷰터로 와서 이 화면을 확인해 봅니다.
확인해 봤는데, 메시지를 보니까 코드를 수정하라네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네, 애드 코드 2를 해야겠구나. 다시 이제 열심히 다시 작업을 합니다. 아까 빔 버그 1, 2, 3, 4, 5였죠? 여기서, 네, 여기다가 코드 2를 추가시키고, 다시 이제 업로드를 해야겠죠? git add, git 스테이터스를 보면은 추가가 됐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오픈스택 같은 경우에는 계속 커밋을 더 씌워서 이제 올리는 게 아니라, 커밋 하나를 가지고 계속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커밋 하나로 계속 수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보면은 git log. 네, 이 커밋을 계속 수정을 해서 업로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게 git 커밋, 여기서 amend 옵션을 주면은 기존에 있는 커밋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 메시지를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되는데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it log를 보면은 네. 됐고, 그다음에 git 스테이터스. 네. 제대로 커밋이 됐죠? 다시 긴 리뷰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제 코드를 수정한 거고, 네. 그래서 메인 컨테이너가 이제 했으면 좋겠다는 걸 반영해서 코드를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보시면 하나하나 올릴 때이 단위를 패치셋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거 올렸던 건 패치셋 1이고, 두 번째 올린 패치셋 2는 2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클릭을 해보면은, 네. 코드 2가 된걸 볼수 있고, 이제 기존에 원래 패치셋 1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떤 내역이 수정됐고 추가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잘 바꿨으니까 다시 메인테이너로 또 빙의를 해서 승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치셋으로 가서, 이게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2점을 받아야 이제 원래 있는 마스터로 머지가 되는데, 마스터로 머지하기 위해서 2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마스터로 머지할 준비가 됐고, 여기서 워크플로우 1을 눌러줘야 마스터로 정상적으로 머지가 됩니다.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할 일은 없겠지만, 이제 머지되는 걸 보기 위해서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머지를 누르면 다시 한번 또 줄이 돌게 되면서 테스트를 하고, 최종적으로, 네. 이제 머지가 되게 되는데, 네,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줄이 다 테스트를 전부 다 거친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메시지를 볼수 있는데 머지라고 머지되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코드를 다운받았던 OpenDev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OpenDev가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올렸고 커밋 메시지를 보면은 네, 7분 전에 이제 픽스 버그를 1, 2, 3, 4, 5 저희가 방금 생성했던 그게 커밋 머지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샌드박스 실습을 해보았는데요. 다시. 저희가 이제 아까 OpenDev 저장소에서 샌드박스 코드를 다운받고 열심히 환경 수정을 한 다음에 게릿에 올리고 다시 수정해서 git amend 커밋 어맨드로 수정을 하고 다시 줄 통해서 다시 오픈데브 머지 저장소로 네, 머지 된 것을 실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샌드박스 실습을 통해 오픈스택에 컨트리뷰트하는 전체적인 방법과 흐름에 대해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오픈스택 컨트리뷰트 기간 동안 무엇을 진행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에는 오픈스택에 대한 이해와 오픈데브 개발 환경 설치를 진행하였고, 2주차에는 방금 우리가 이제 실습을 진행했던 것처럼 샌드박스 환경에서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3에서 6주차까지 각자 해결할 수 있는 이슈를 찾고 문제 해결을 하였는데, 이때 문서와 번역도 동시에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1회 정기 모임을 진행을 했고, 토요일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 희망자에 한해서
스프린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오픈스택 클라이언트 프로젝트에서 옵션을 하나 추가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이를 해결한 뒤에 게릿에 리뷰 등록을 하였습니다. 저 외에도 다른 분들께서도 이슈나 버그를 찾아서 코드 컨트리뷰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컨트리뷰터를 위한 가이드 문서를 100% 한글화 완료하였습니다. 원래 저희가 처음 참여했을 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이 영어로 되어 있었고, 영어 문서를 사용하면서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번 컨트리뷰턴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서 힘을 합친 덕분에 100% 한글 번역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실습을 했을 때 한글로 된 컨트리뷰트 가이드를 볼수 있었던 것도 이번에 번역에 참여하신 분들 덕분이고요. 만약에 번역에 컨트리뷰트를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오픈스택 유튜브에 오픈스택 컨트리뷰터 도전 번역이라는 동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리뷰트 활동들에 대해서 문서화를 했습니다. 오픈 코드 분석, 설치 방법, 이슈 진행 상황, 팁, 오픈 대부 디버깅 방법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문서화하여 올려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문서화를 해주셨는데, 저 또한 다른 분들이 올려주신 분석 방법들, 그리고 이슈를 해결하는 과정들에 대해 많이 참고하였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만약 오픈스택에 컨트리뷰트 하고 싶고, 이에 대한 한글 자료를 찾고 싶으신데, 구글에 검색해도 이제 좋은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 하시면, 이제 이곳에 방문해서 저희가 활동한 내역들을 보신다면, 처음 컨트리뷰트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openstack.kr GitHub을 찾아보실 수 있고, 또 우측 아래에 첨부한 주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이제 가보면, 네. openstack.kr에 GitHub 가시면은 저희 활동된 레파지토리를 볼수 있는데 이곳에서 네, RST 문서를 클릭을 하면은 네, 저희 활동했던 수많은 내역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메일링, IRC 활동, 버그 제보, 번역 활동 정리, 그리고 해결된 버그에 대한 코멘트 작성, 문제 해결 노하우 공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컨트리뷰션 활동들을 하셨습니다. 이제 컨트리뷰터를 진행하고 느낀 점이 있다면, 이제 약간 어떤 오픈소스 프로젝트든 이제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물론 오픈스택에도 계속 컨트리뷰션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다른 관심 있는 프로젝트가 생기면 도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소스라는 새로운 영역에 약간 눈을 뜨게 됐고요. 문서 작성, 질문, 버그 제보, 번역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도 기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동시에 컨트리뷰턴을 같이 진행하시는 멋지신 분들과 만나서 좋았고, 이제 무엇보다 다 함께 끝까지 컨트리뷰턴을 완주했다는 게 저에게 가장 뜻깊은 경험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컨트리뷰션은 꼭 개발을 엄청 잘해야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번역, 리뷰, 문서와 오타 수정과 같은 활동 또한 컨트리뷰션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픈스택 컨트리뷰터에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번역한 한글 컨트리뷰터 문서가 있으니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RST 문서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